안녕하세요. 박기봉 강사입니다. 여러분, 투표는 다 하셨나요? 저는 뭐 사전투표 할때 이미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. 네. 그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. 가끔 우리 회원분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님들 보면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굉장히 너무 오버해서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이게 트라우마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러지 마세요. 저 옛날에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생각하면은요, 전 지금도 그때 이 생각하면 가슴이 웅장해지는데, 그때는 뭐전 국민이 그죠?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어깨동무하고 뭐 춤추고 대한민국하고 난리 났잖아요. 그죠? 어차피 대한민국 같은 국민인데,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서로를 원수 쳐다보듯이 하고, 무슨 뭐, 빨갱이는 죽여야 돼, 그리고 뭐, 보수 숫골은 뭐, 다 없어져야 돼,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이제 공격적인 그런 그 양상을 띄워가고 있는데요. 어차피 정치도요, 우리 국민을 위한 거고요. 국민이라기보다 우리 시민, 또는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 잘 되게 하자고, 대한민국 사람을 탄압하고, 대한민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증오하는 거는 사실은 이 모순 아닌가요? 지금은 이제 개표 전이라서 저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, 물론 제가 찍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좋겠죠. 근데 되지 않더라도 저는 걱정 안 해요. 대한민국 망하지 않을 거고요. 뭐 이런 너무 이런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건 너무 좀 식물나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라고요. 한마디로닷컴을 제가 시작한 게 이제 만 10년이 됐어요. 그 10년 동안 제가 뭘 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고민을 하면서 요새 지내고 있는데요. 10년이 지나니까 그때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뭐였지? 뭐 하려고 내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허허벌판에 나와가지고 무료로 강의한다고 설레발을 쳤었지? 기억이 잘안 나요. 그래서 요새 그 기억을 떠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,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교육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부자들은 비싼 교육을 받고 사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많이 가고,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 격차 때문에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 이런 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. 뭐 그런 게 이제 그 당시 사회적 이슈였어요. 그래서 교육만큼은 평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니, 부자들은 돈을 낼수 있는데 뭐하러 공짜로 공부를 하게 하냐? 그 사람도 돈을 낼수 있도록 해라. 그게 일견 평등하고 또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건 그런 것 같지,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잘 아는 그림에 보면은, 키가 큰 사람은 그 담장 위로 그냥 야구를 볼수 있으니까 그냥 보도록 하고, 작은 사람들한테는 발 받침대를 줘가지고 같이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, 그것이 이제 이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,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굳이 무료로 강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러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맞는 얘기죠. 그러나 제가 그걸 바랬던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바랬던 건좀 달라요. 저는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이게 내 똥꼬집 아닌가?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?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받아서 수익을 내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?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. 근데 10년 동안 그걸 잘 몰랐어요, 솔직히. 근데 최근에 그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.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 중에서 한 단계가 빠졌더라고. Justice라는 게 빠졌더라고요. 그 뭐냐면 담장 자체를 없애는 거였어요. 담장이 없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발판 신경 쓰지 않고 누구나 다 야구를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런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선, 아, 제그 10년간의 그 체증이 확 내려간 거야. 아, 내가 바랬던 건 저거구나. 그 담장 자체를 없애자. 담장이 없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. 교육만큼은, 공부하는 거, 우리가 배우는 것만큼은 그 담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정말 좋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만 쿵쿵 앓고 있었던 거죠.
뭐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. 그런데 아 말은 설명이잖아. 왜 제가 잘 몰랐으니까. 근데 최근에 그걸 알게 됐고요. 그래서 저는 투표를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을 찍었습니다. 뭐 별건 아니고요. 그래서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는 되게 기분 좋은 그런 경험이 된 것 같고요. 사실 제가 한마디로 닷컴 하면서요, 그 지난 10년간 약간 그 블랙리스트 영어 강사였어요. 본의 아니게 한 번은 그 제 잉글리시 TV 방송이 이제 잘리게 됐고요. 그 방송 나가고 제 잉글리시 TV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시청률 엄청 잘 나온다고 막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 방송이 하루아침에 날라갔고요. 그 다음에 또 CTS라고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. 잠언 강의 있잖아요. 그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. 근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로 나중에 이제 잘렸죠. 뭐 괜찮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뭐 정말이에요. 저는 화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뭐 방송되면 참 좋았는데 아쉽긴 하다.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. 뭐냐면 아 내가 정치적인 의견을 또는 정치적인 견해를 잡설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막 강의에 이제 좀 섞어놨었잖아요. 그때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게 저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처를 드리는 일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해요. 제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옳은 것도 좋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뭐 애쓰고 노력하고 뭐 프로파간다를 이렇게 전파하는 거 다 좋아요. 근데 그 메시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했고 지난 한 5, 6년 동안은 전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죠. 그래서 너무 그동안 제 강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지금은 시간이 12시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아마 내일 새벽쯤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너무 서러워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경멸하거나 그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력을 닦으실 시간이 됐죠. 그러니까 저랑 같이 또 영어 공부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저는 박기범 강사였습니다. 바이바이.